자, 어쨌든 오늘 컨텐츠는 보이스 스트레칭이라는 걸 좀 진행을 해볼 거고, 이게 결국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목 푸는 법인데, 여기에 플러스로 발성 연습법을 같이 좀 집어넣어서 하면은 이제 목 푸는 거를 좀 더 쉽게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갖고 좀 오늘 요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해할 것 같아, 요 내용을. 아니야? 그냥 나만 궁금해? 다들 이거 맨날 물어보잖아. 목 어떻게 풀어야 맨날 물어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려줘요. 난 알려주긴 했는데 못 알아들고 안 보는 거는 뭐 여러분들의 책임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방금 운명적으로 궁금해졌어 뭐야. 아 이만 아 뭐 또 지갑 뺍니까 이만호. 아 뭐 지갑 빼요 그런 걸 왜 줘요 얘들아 지각한 사람. 아 이게 목 푸는 법은 그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목 푸는 법에 대해서 일단은 당연히 호흡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성대 움직이는 법이 있을 거고 적용하는 법. 이것저것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일단은 호흡법은 별게 없어요. 이유에 대해서 좀 일단 알아야 되는데 그 목을 푼다라는 개념에서 여러분이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목 푸는 법. 이라고 해갖고 옛날에 진짜 많이 가르쳐줬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목을 푸는 개념이 아니야. 호흡을 풀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자는 동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우리 이 폐라든지 횡격막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돼 있어? 다 줄어들어 있단 말이야. 왜? 숨을 어떻게 쉬니까 자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진짜 1분에 한 6번, 7번 많아봐야 10번 정도의 숨밖에 안 쉬다 보니까 하고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큰 호흡을 10에서 15회 정도만 해도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야. 많이 마시고 빨리 마시고 세게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를 노래를 할 수 있는 호흡법으로 안정화를 빨리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목을 푸는 걸 먼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죠. 호흡의 감각을 먼저 살려주는 거야. 자 어쨌든 그래갖고 호흡을 이제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성대를 움직이는 법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사실 이거는 별게 없어요. 진짜 요게 다야. 성대를 움직이는 게 더 이제는 좀 중요한데 1단계 별거 없습니다. 호흡을 했으니까 성대를 이제 진동시켜주는 게 1단계입니다. 그냥 깊게 내보내는 호흡에 성대를 살짝만 얹어서 그래 지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 진동을 계속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야 성대가.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성대가 어떻게 돼 있어? 처져 있어. 왜? 안 쓰니까 성대가 이렇게 무겁게 처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대를 살짝 열어놓고 자 이렇게 풀어놨다. 그럼 2단계 하 좀 세게 내주는 거야 이제 하하 이제 성대를 좀 세게 진동시켜갖고 얘를 이제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는 사람 깨우는 느낌처럼 이렇게 성대야 일어나 하 일어나 성대야 일어나 하 일어나 이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 말이야. 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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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자 그 다음 이제 3단계 압축을 스타카토로. 그러니까 이거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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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스매싱 하는 거야. 하아 일어나 새끼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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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깨우는 거야. 하, 하, 아, 하, 아. 그 다음에는 1단계와 3단계 섞어. 1, 3단계 섞어. 스타카토 후의 진동. 하, 아, 하, 아, 하, 아, 하, 아, 하, 아, 하, 아, 하, 아. 이 정도만 하면 이제 성대가 좀 깨어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이제 성대는 깨웠어. 여기부터가 이제 진퉁이야. 성대를 텐션을 줘야 돼. 성대를 텐션을 줘야 돼. 그래서 하, 하, 하고 당겼잖아. 하,
잡아놨잖아. 그러면 얘를 풀지 말고 한두 음, 두세 음 정도만 땡기는 거야. 이거 앞으로 땡기든 뒤로 땡기든 상관없어요. 뭐 앞으로 땡겨 뒤로 땡겨 물어보지 마.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뒤로 땡기든 앞으로 땡기든. 근데 사실 종을 앞으로 땡 앞으로 땡기는 거지. 땡겨. 근데 이것도 스타카토야. 땡기기 스타카토. 그 다음에는 뭐겠어? 스타카토 후에 길게 끌기. 땡겨놓기. 땡겨놓는 거야. 땡겨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땡긴 다음에 끌다가 진동 주기. 살짝 풀고. 그럼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 기초. 근데 원래 목을 푼다, 몸을 푼다라는 게 기초 가지고 결국에 이제 워밍업을 시켜주는 거니까. 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워밍업이 됐다 치면은 우리가 이제 호흡 이제 해놨으니까 그런 호흡을 이 소리에다 스타카토 해놓은 소리에다가 진동 온 소리에다가 호흡을 압력을 주는 거야. 그리고 자 목을 푸는 거다 보니까 살짝은 뭘 해주냐면 살짝 무리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하하 유지할 수 있게 만약에 집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입을 닫아. 입을 닫고 해. 이걸 연습하다가 목이 쉰다? 그럼 충분히 앞에 게 안 풀렸는데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 했는데 어쨌든 목이 쉰다? 당신의 성대. 성대 반짝 열어! 이게 아까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노래를 하나 했는데 이렇게 좀 텐션이 만들어진 성대를 가지고 하는 노래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디 그대 나를 잡아줘 흔들리는 나를 일으켜 오 제발 이 거친 파도가 날 집어삼키지 않게. 자 일단 감정 없이 부를게. 감정 없이. 부디 그대 나를 안아줘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오 제발 이 거친 바람이 날 넘어뜨리려 해. 오 저기 우리 함께 눈물 짓던 그때 그 모습이 보여. 텐션 느껴지죠? 이제 눈이 부시던 날의 기억. 그래 그 순간 하나로 살 테니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안고 오 제발 지친 나를 일으켜줘. 우리 사랑했었던 날들 아직 모든 것들이 꿈
같아 우리 다시 한번 나를 깨워 제발 지친 나를 일으켜줘 다시 나의 손을 잡아줘 압력 탁 줘서 이제 잡은 두 손을 다시 놓지 마 제발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들어보면 어때? 텐션 확실하고 압력 확실하죠. 소리 톤도 그냥 딱 잡아놓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사실은 이런 톤만 잘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감정만 잘 실어도 뭐 나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소리가 이제 확실하게 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뭐 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진동이랑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앞에 쭉 했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섞어서 그걸로 감정을 이제 만들어 가보는 거야. 한번 감정을 살짝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그대 나를 잡아줘 흔들리는 나를 일으켜 오 제발 이 거친 파도가 날 집어삼키지 않게 부디 그대 나를 안아줘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오 제발 이 거친 바람이 날 넘어뜨리려 해 오 저기 우리 함께 눈물 짓던 그때 그 모습이 보여 이제 눈이 부시던 날의 기억 그래 그 순간 하나로 살 테니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안고 제발 지친 나를 일으켜줘 우리 사랑했었던 날들 아직 모든 것들이 꿈만 같아 우리 다시 한번 나를 깨워 제발 지친 나를 일으켜줘 다시 나의 손을 잡아줘 이제 잡은 두 손을 다시 놓지 마 제발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런 노래 만약에 이렇게 불러보면 알겠지만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성대 텐션 딱 잡아놓고 압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차라리 뭐 키를 더 낮춰갖고 완전히 그냥 편한 남자 키로 불러갖고 뭐 부디 그대 나를 이렇게 부르는 것과 지금 저는 일부러 약간 거의 여자 키에 가깝게 이제 불러본 건데 아까 그랬잖아요. 약간 힘들게 불러보는 것도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소리를 좀 잡아놓고 이제 노래를 해보면은 훨씬 더 연습이라든지 목 풀기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쉬었다.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래를 하면서 뭘 자꾸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목도 풀렸겠다. 소리를 내는 것도 좀 알았겠다 하면은 자꾸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 깊은 발음. 뭔지 알지? 동해가 동해 물과 배 두산이 부디 다시 한번 나를 안고 오 제발 항상 깊은 발음. 항상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노래를 또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갖고 또 그냥 붕 떠있는 발음을 또 쓰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붕 뜨는 발음을 자꾸 쓰면 또 날아가는 거야. 또 날아가면 또 성대 관짝 또 열어야 돼. 자꾸 열어야 되는 거야. 되게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적용하는 법은 결국에 압력에 섞어주고 깊은 발음 유지하기. 이게 단 거야. 숟가락 혀를 가지고 싶다고? 로 와봐봐. 로 와봐봐. 눌러줄게 이렇게.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